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언제든지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신개념 오픈토크의 장세희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본인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경남 의령군청 밀어몽사과 주무관 김도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의령군청 민원보사과에 근무하고 있는 문강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5월에 의령군이 경남도에서 주최한 토지행정 세미나 및 드론 지적 측량 경진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오늘 그 두 분의 주인공을 모셔봤는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수상 소감이 어떠신가요? 일단 수상했다는 것 자체가 좋기도 하고 그런데 네. 전혀 예상을 못하고 가서 뭐 저희 사무실 직원들도 아무도 예상을 못했을 것 같은데 일단 좋습니다, 상타니까. 뜻밖의 입상이라 또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예예, 예. 뭐 저희도 상탈 줄 모르고 이 대회 나갔는데 1등했다니까 얼떨떨하고 뭐 과에서도 과장님께서도 잘했다고 하시고 군수님께서도 좋아하시니까 매우 좋습니다. 네, 최우수상을 받을 정도면 연습도 연습이지만 준비를 정말 많이 하셨을 텐데요. 어떠셨나요? 네, 이제 그 대회 일자가 이제 잡히고 난 다음부터 이제 도은주 선임이랑 저랑 이제 연습을 했는데요. 네. 이제 그 연습을 하면서 이제 드론 측량 대회 이제 경험이 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회 나가서 이제 이런 경우 생겼을 때는 이제 이런으로 가자. 아니고 이제 또 다른 경우가 생겼을 때는 이제 다른 방안으로 해가지고 이제 대회를 이제 참가를 하자 해서 계획을 쌓아가지고 이제 참가할 수 있게 되었어요. 네, 굉장히 척척 해내신 느낌인데 혹시 힘든 점은 없으셨나요? 나가는 것 자체가 힘들었고 부담이셨나요?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일도 해야 되고 집에서 아기도 봐야 되고 하니까 근데 막상 나가서 좋은 결과를 얻고 오니까 잘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이 토지행정 세미나 및 드론 지적 측량 경진 대회 이 대회는 대체 뭐냐 한번 소개해 주세요. 아, 예. 토지행정 세미나는 일단 저희 지적인들이 토지행정의 변화와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네. 각 공무원들이 우수정책 발표를 하고 하는 자리이고 네. 일단 드론 측량 대회는 올해 처음 1회 대회를 열었는데 네. 예, 드론으로 정사 영상을 제작해서 측량 성과 검사 능력을 향상시키는 대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회 대회인데 수상을 하신 거네요. 네, 영광스럽게 수상했습니다. 네, 더 의미가 깊습니다. 또 이 대회가 드론 측량 그리고 지적 측량 대회 두 개로 진행이 됐다던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그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일반 경계 측량을 기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의 지적도의 경계를 복원하는 측량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내 땅의 경계가 어딘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이 있고 드론의 장점은 이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것도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현황 확인이 더 잘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드론 활용해서 측량뿐만 아니고 이제 뭐 안전 재난 관련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정확하게 이 지적 측량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그 지적 측량이 이제 지적이란 말이 이제 그 땅의 형태나 이제 면적 경계 그리고 이제 소유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이제 고시를 해놓은 제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제도를 이제 지적 측량을 통해 가지고 그 땅의 경계나 이제 구역 그거를 소유권 이거를 이제 확실하게 이제 해두는 이제 측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내가 소유한 토지나 이 토지 재산을 경계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아니, 경계를 만드는 작업은 아니고 네. 일단 토지는 기본적인 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부터 만들어진 토지 네. 대장과 그 지적도가 있기 때문에 그 지적도를 바탕으로 내 땅의 경계가 어딘지 확인하는 측량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내 땅을 일부 잘라서 쓰고 싶다 하는 분할 측량이 있습니다. 지금 내 땅 위에 현황이 어떻게 되는 현황 측량도 있고 네.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경계 측량을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지적 측량이 필요한 이유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토지는 개인 재산권입니다. 개인 재산권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토지의 경계 및 관리를 통해서 국민들의 신뢰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 의령군 대표로 어떻게 두 분이 뽑히시게 됐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을까요? 이제 그 도은주 사장님께서는 이제 이대하기 전에도 이제 몇 년 전에도 이제 드론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업무를 이렇게 보셨고요. 네. 하고 저는 이제 올해 그 이제 도에서 이제 전문 교육을 해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드론 측량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받고 왔는데 마침 또 이게 또 대회가 또 그 다음에 이제 네. 정해지고 그래서 이제 또 참가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시기가 잘 맞았네요. 네, 어떻게 어떻게 네, 날짜가 딱딱 이렇게 잘 맞아지더라고요. 네, 다행입니다. 또 최우수 팀을 받은 두 분이 5월 16일부터 17일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드론 지적 측량 전국 경진 대회에 또 참가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대회는 또 어떤 대회였나요? 말 그대로 측량 대회인데 저희 지자체뿐만 아니고 LX 한국국토정보공사 민간 측량 기업 학생들도 모두 출전한 대회였습니다. 뭐 이 대회를 통해서 새롭게 진행되는 드론 측량의 기술도 배울 수 있고 공무원들 성과 검사 능력도 기를 수 있는 대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대회의 결과도 궁금한데요. 결과가 어땠나요? 드론으로 사진을 이렇게 한 장씩 찍어요. 네. 중복되게 그게 한 몇백 장씩 찍는데 그 영상들을 하나로 한 장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사진 필요하잖아요. 찍은 사진이 그렇죠. 그 SD 카드에 저장이 돼야 되는데 SD 카드가 고장이 난 거죠. 네. 그래서 뭐 할 말은 없습니다. 입상은 못했습니다. 좀 많이 허무하셨겠어요. 네, 많이 허무했습니다. 예. 그거 전국 대회는 준비를 좀 많이 했거든요. 정말요? 네. 동생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또 이번 계기를 기회로 또 더 많이 성장하고 더 잘 준비해서 다음에 수상하시면 되죠. 네, 다음에는 다른 공무원 후배들에게 전달을. 알겠습니다. 또 이 지적 측량이 드론을 활용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뭐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처음 정사영상 제작을 한 거는 몇 년 전에 제가 지적 재수사 팀이 있었을 때 오, 네. 처음 해봤는데 저희가 처음 하기 전에 이제 업체에 맡기면은 정사영상 제작하는데 한 지구당 5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예산이. 드론도 있고 마침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작을 해서 보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몇 번씩 만들어보고 하니까 반응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고 네. 또 저희 발전도 있고 일석이조였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효율성 있는 그런 방법이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의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 들어보면서 마치겠습니다. 목표 계획이라는 거는 크게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네. 제가 의령군청 공무원인 만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이 되고 싶고 집에서도 이제 가정적인 아버지, 좋은 남편으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고의 목표죠.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진행된 거잖아요. 네. 진행되고 이제 드론이나 이제 다른 뭐 그걸 활용하는데 이제 그 기술 발전하는 것만큼 이제 도은주사님이랑 저랑도 이제 그거에 맞춰서 자기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저희 국민들한테 이제 뭐 신속하고 편안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계획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의령군청 민원봉사과 김도훈 문광훈 주무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지적 측량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오픈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